방탄소년단 BTS 테이크로브 커버한 여자 아이들 여자친구 그프린드. 같은 곡 다른 느낌. 방탄소년단의 페이크러벌을 여자 아이들과 여자친구가 색다른 느낌으로 소화했다. 먼저 나선 주자는 대세 신예 여자 아이들. 아이들은 지난 5일 대만 타이베이 아레나에서 펼쳐진 M카운트다운 인테이피너아에 참석. 스페셜 스테이지로 방탄소년단의 페이크로브 무대를 선보였다. 안무를 쇼화한 것은 물론 음원까지 재녹음해 여자 아이들만의 페이크러벌을 완성시켰다. 이는 지난 12일 방송되어 화제를 불러모으기도. 지난 5월 2일 데뷔 앨범 I Am Real로 데뷔한 여자 아이들은 타이틀곡 레터텔로 데뷔 20여일 만에 음악방송 1위에 오르며 괴물 신인의 저력을 입증한 바 있다. 각 잡힌 탈곡물을 선보이는 여자친구 역시 방탄소년단의 페이크러브 너아에 도전했다. 지난 31일 오후 JTBC 아이돌룸 측은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 선공개 영상으로 이를 공개했다. 영상 속 여자친구 멤버들은 절도 있는 동작과 자신들만의 느낌으로 방탄소년단의 페이크러벌을 완벽 소화. 눈길을 끌었다. 정형돈과 데프콘 역시 여자친구 진짜 멋있다를 연발하는 모습이었다. 해당 영상은 오늘 30일 오후 6시 30분 방송되는 JTBC 아이돌룸에서 확인할 수 있을 예정. 여자친구는 지난 19일 발표한 서머 미니앨범 써니 써머니아의 타이틀곡 여름 여름해로 활발한 활동 중이다.